네,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의 현재 순위는 13위이지만 팀에 빠른 선수들이 많기도 하고 전반기에 치러진 원정 경기에서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비긴 기억도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득점 좋습니다. 지금 중앙 미드필더 쪽 옵션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타이다라 부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팀에게. 타일러 아담스도 지금 회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뺐는데 일단은 캄프를 넣으면서 은쿤쿠와 역할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골입니다. 아니, 아니지, 아니지. 지금 골이 의미 있는 이유는 흐름이 살짝 레버쿠젠 쪽으로 넘어갔었는데 그 흐름을 다시 찾아오고 좀 수비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대0이면 두골 차니까요. 네, 이렇게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이른 시간에 두 골이 나오면서 경기 운영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졌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포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해야 하는데 컵대회에 무조건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있는 포지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포지션 중에 체력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아니었다, 이거. 와, 무키엘레. 3대0까지 스코어가 벌어졌으면 이제 슬슬 선수 교체를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을 안줄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폴센을 빼주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폴센은 빼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트트릭을 노려봐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도 PK를 저버리네. 지금까지 골을 넣네요. 네,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를 5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상대팀의 빠른 역습을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5대1이란 점수 차는 우리 팀이 상대를 압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다라의 부상과 이긴 모든 경기에서 실점하지 않았었는데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실점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에 넉넉한 점수 차였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두 번째 영입 선수는 바로 두산 블라우비치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임대로 영입한 선수이고 포지션은 포워드입니다. 이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팀 투톱 포지션의 역할인 완성형 포워드와 펄스나인 두 가지를 모두 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계획은 중앙 미드필더나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딥라잉 플레이메이커를 할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쪽 선수 영입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마르셀 사비처가 중앙 미드필더 백업 혹은 주전급 선수로 뛸수 있어야 해서 공격수 쪽에 백업 선수를 영입하게 된 것입니다. 팀 내에 많지 않은 왼발을 사용하는 자원이고 골 결정력이나 테크닉에서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온 것은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DFB 포칼 3라운드 대진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릭팀 두 팀, 맨앤글라드바흐만 아니면 됩니다. 크로이터필드 이브리그 팀, 이러면 나쁘진 않죠. 다음 경기는 DFB 포칼 3라운드 그로이터피르트와의 홈 경기입니다. 상대는 2부 리그 중위권 팀이고 우리는 1부 리그 상위권 팀이지만 중앙 미드필더 쪽에 구멍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DFB 포칼 8강 진출이라는 또 하나의 미션을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경기할 생각입니다.
확실히 상대팀이 초반 15분에 실점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득점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서는 파울하지 않고 수비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공격 지역을 제외하면은 패스 성공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여전히 슈팅 숫자에 비해서 유효 슈팅 숫자가 적어서 전술적인 고려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팀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많은 패스를 돌리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라스트 패스가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나오지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공격이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가는 플레이보다는 큼직한 크로스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전술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퍼스 진짜 좋았다. 나이스. 여기서 논스톱패스를 한 게, 와, 역시 빠른 크로스. 이렇게 크로이터 피르트와의 경기를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상대편이 수비가 많아서 상당히 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서 당초 시즌 목표였던 DFB 포칼에서의 8강 진출을 달성하였습니다.